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6월 9일, 1호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 상한가 한두개 포함해서 따박따박 짭짤하게 먹고 와서 오늘 토요 경마도요, 초장에 좋았습니다. 초장에 또 상한가 한방 메인 한방 때리면서 좋았는데, 후반부에서 좀 이래저래 좀 엮이면서 후반부에 좀 마무리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저 오늘 토요 경마 1경주부터 뭐 접외당이지만 3.9배였죠. 쌍식 뒤집힌 3.9배, 쌍식은 12.9배 나왔어요. 5번 영웅자룡이 대가리다, 4번 울트라망치가 선행 가서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쌍식은 뒤집혔어요. 4배짜리 출발했고요. 바로 다음 경주에 이게 승부처였으면 상한가였는데 일반 경주에서 뭐 준상한 정도 나왔죠. 9번 갈색 도전자, 8번 코스모킹. 자,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팔려나간 경주인데요. 아나짜리 5번 골드뭉치를 노리면서 9번, 5번 주력 한방 때려놨는데요. 5번 골드뭉치가 쌍머리까지 들어왔죠. 24.1배, 복승식 8.1배, 짭짤한 거 완장으로 또 갖다 지점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쉬다가 점심 먹고 바로 제주 2경주, 오늘 제주 2경주가 메인이다. 6번 마 해신이란 마필이 대가리가 맞느냐,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해신 뭐 꺾어졌죠. 자, 우리 달러박스 대가리 바로 안쪽에 있는 1번 마 김홍건이 푸른 장군을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간다. 거기에 완짱도 5번 마 금쪽이 한방 1번 5번 1번, 5번. 쌍식은 뒤집혔어요. 35.7배. 복승식만 해도 16.3배. 16.3배. 1번, 5번 메인 한 방. 자, 여기서 오전장 상황이 낫죠.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지져 먹었고요. 그 다음에 3경주 두 번째 A급 승부 제주. 뭐 4번, 6번. 대길이 들어왔습니다. 요건 방어 막건으로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후반부에서 상한가 때려 먹고 이제 한 개, 두 개만 더 때려 먹으면 되는데, 아, 요리배딱, 조리배딱 좀 삐그덕삐그덕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경마, 뭐 상한가 한네개 정도 때린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게 메인 승부에서 메인 주력 한 방, 메인 한 방으로 전부 상한가가 때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힘을 많이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 이제 1호 경마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과천이 357템, 부산이 257, 부산이 257. 자, 이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10경주. 부산은 2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좀 많이 복잡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아침에는 좀, 많이 바빠요. 특히나 뭐 어제 금요 경마가 좀 성적이 좋아서 그랬는지 오늘 꽤 많이 아침에 갑자기 몰려서 들어오셨는데요.
제발 부탁을 좀 드리는데 하루 전에 조철이 매주 녹음할 때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가능하면 문자 신청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입금자 성함 꼭 남겨 주십시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첫 경주부터 한번 달려봅니다. 과천 3경주 육군 1300 별정 A형인데요. 기봉 마필들의 혼전입니다. 뭐 능력이 바닥이 거의 다 나왔어요. 최대로 올라가 봐야 5군까지 가면 끝인 것 같은 놈들. 자, 그런 똥말들 편성인데도 불구하고 또요 정도 편성에서는 요놈이 대가리 한번 올것 같다. 그런 놈이 있는데 편성을 잘 만났죠. 이놈도 뭐 똥말은 똥말인데 이런 편성을 만나서 이런 배당판을 만나서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두발 안고 선정을 했습니다. 막상 또 이런 경주가 고배당은 잘안 터지죠? 잘해봐야 한 중배당 정도, 이렇게 나오게 생겼는데요. 뭐, 일례로 이 10번마 어메이징 스타 같은 게 그래도 2여기가 탔고, 3월 23일 날 3착, 직전 경주 4착 해서 아마 얘가 대가리로 팔리지 않을까. 얘도 똥말입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요번 경주 전개 이점이 있는 이럴 때는 전개가 유리하게 잘 빠져야 되죠.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 10번마 어메이징 스타 선행을 가도 편하게는 못갈것 같습니다. 안쪽에 빠른 말들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따라가도 되는 아나짜리 한 놈을 놓고요. 첫 번째 달러박스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상한깜방 스타트하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과천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5경주입니다. 자, 5경주 5군 17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역시나 기봉 마필들 접전인데,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 직전 경주에 대가리 치고 승군을 한 7번 브라이트 퀸이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리죠. 뭐 승군 중 감량에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놈 같아요. 데뷔전부터 1300을 우승을 했죠. 얘가 1300이죠. 1300을 우승을 했죠. 데뷔전부터. 그래봐야 편성이 개판입니다. 그래봐야 편성이 개판이에요. 이 P&S 시리즈 센 놈들 못 봤죠? 얘 겨우 이겼습니다. 등짝도 이동진입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대가리 믿고 때리겠습니까? 요번 경주 제대로 한번 걸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야물딱지게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셸이 조집니다.
이 7번마 브라이트 퀸 분명히 선행은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발 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서. 자, 그런데 데뷔전에 1300 우승 꾸역꾸역해서 우승을 했고, 자, 이번 경주는 경주 거리가 1700입니다. 야, 이거 인기 1위. 1700 첫 거리. 암만 똥말들이래도 승군전에. 이런 말들이 대가리 팔리고 들어오는 경우보다 부러지는 경우도 반은 되죠. 아무튼, 이동진이 믿고 메인 승부 때리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동진이 믿고 못 때립니다. 자, 이번 경주. 7번 브라이트 퀸 정도는 가볍게 제끼고 나가면서 쌍승식 머리까지 때리고 들어올 적정거리 만난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어가지고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좀덜 팔립니다. 평성도 나름 센 데서 뛰어왔던 자, 조철의 달라박스 현장에서 바람이 뭐 얼마나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메인 승부 20장, 예측권 20장 충분히 때릴 만하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요. 과천 오경주 인기 1위, 7번 브라이트 퀸을 뒤로 돌려놓고, 적정거리 만난 놈, 센 편성에서 뛰어왔던 놈, 한놈 놓고, 메인 승부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7경주로 갑니다. 7경주. 자, 역시나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혼합 4군 1600 핸디캡이고요. 이것도 10번마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10번마 자이언트 스텝. 자, 이것도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 10번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마필이 용근이가 탔는데요. 최근 3연속 입상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번 경주, 11번 자이언트 스텝이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가 펼쳐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4번 게이트에서 2, 3반매 잘 따라가면서, 그죠? 팔릴 만큼 편성이었다. 자, 요번에는 이제 4군 편성입니다. 4군. 10번 자이언트 스텝이 최외곽 게이트에 선행 못 나가죠. 1번 우주전쟁, 4번 세인트루카, 5번 PNS빌도 이게 전에는 선행력이 있던 놈이죠. 9번 월드브레인, 10번 자이언트 스텝이 선행 못 나갑니다. 자, 선행을 나가줘야 좀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최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다. 얘는 인기 1위가 좀 과인기인 것 같다. 얘 정도는 때려잡을 쌍승식, 복승식, 역상까지, 역상복까지, 이거는 삼쌍승 배팅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역상까지 제가 요거 역상까지라고 따로 적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삼쌍승 배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어차피 10번 자이언트 스텝이 삼성도 대가리로 가니까요. 구멍 수준 줄이시라는 얘기죠. 자, 역상승시까지 노리면서 오늘 두 번째 달러 박스 10번 자이언트 스텝을 뒤로 돌려놓고요. 여기다 주력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10번을 뒤로 돌려놓고 중배당으로 한 방입니다. 중배당으로 한 방. 예측권 10장, 달러 박스. 자, 요번 7경주. 아마 짭짤한 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라 같이 하시자고요. 7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메인 마지막 경주. 10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 레이팅 6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요. 문세영의 9번마 잠깐만요. 아까 자이언트 스텝 첫 거리의 승분전 그거를 내 그대로 놨었군요.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10경주의 역상까지 노려볼놈 하나가 또 나와가지고 이거 아까 내가 포인트를 잘못 올려놨나 내가 그래서 한번 다시 본 겁니다. 네, 똑같군요. 자, 10경주 국산 3군 1800인데 요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오늘 마무리 승부죠. 자, 두 번째 메인입니다. 상한가 한방 때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9번마 그레이트 스톰이죠. 그레이트 스톰. 문세영이 짱구네. 직전 경주 인기 1위 팔리고 무너졌죠. 김태희 기수가 3연승을 때렸던 놈입니다. 자, 그레이트 스톰. 그런데 부러졌어요. 페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 3연승을 할 동안 김태희보다 더잘 아는 기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야, 짱구네 냉정하죠? 가차없이 테일을 날려버렸습니다. 문세영이를 불러놨어요. 대가리 한번 쳐달라는 얘기죠. 연승으로 대가리 한번 쳐달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직전 경주, 얘는 김태희 기수가 그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덕분에 문세영 기수까지 딱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거는 대가리가 팔리게 돼 있죠. 요런 게 맹점입니다. 요런 게. 그래서 또 하나 또딱 걸렸다. 그래서 또 하나 걸렸다. 아까 말씀드린 역상까지 노려볼 놈이 또 마지막 10경주에도 또 걸려들었다. 역상이라는 거는 9번 그레이트 스톰 안고 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대가리는 9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기 대가리인 9번이 빠졌을 때 나오는 배당까지 노리는 게 바로 역상으로 들어갈 때 매력이죠. 이런 거는 어제 제주 2경주였나요? 3쌍 89배짜리인가? 그런 거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삼쌍이. 이런 방어막건이 완장에 딱 붙어 들어오면 이런 인기 대가리짜리가 부러지면은 삼쌍이 무조건 999 나오는 거죠. 자, 이번 경주. 조교.
기소 전개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문세영이 알로 보는 이 딸랏박스 한 마리를 놓고 역상까지 한번 멋지게 한번 메이드 시켜 볼 테니까요. 자, 과천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 이 부산 경마가 오늘 또 재밌습니다. 어제 그제 부산 경마 완짱 완짱 막 사랑가로 싹쓸이 했죠. 자, 오늘 일요일 부산 경마도 상당히 재밌는 편성이기 때문에 부산 경마 아마 자신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것 같습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팬 여러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늦은 시간도 괜찮으니까요.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당일은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첫 번째 승부 갑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부산은 이 이경주가 메인이에요. 어젠가 그제 제주 거첫 번째 메인으로 가져갔죠. 한 방으로 갖다 때려 먹었는데. 자, 요거 부산 이경주 메인으로 한번 갑시다. 제가 요 위에 복기가 딱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복기로 좀 노려보는 말입니다. 복기. 복기. 완전 백판짜리는 아니지만은 훈련시 모습도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훈련시 모습도 딱 걸렸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 배당판이 좀 어질어질하죠. 어질어질합니다. 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팔리는데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다 붙어 있죠. 자, 그 중에 6번 마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최상현 기수. 현장 가면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장기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시 모습이 워낙 좋았습니다. 맨 오브 더 이어. 금마 디스팅션 내노라오는 강마들하고 같이 뛰어가지고 잘 붙여갖고 왔습니다. 기록도 뭐 1분 01초 8 기록도 좋고요. 이 공백 이후에 뛴 것도 성적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눈에 확 띄는 성적도 아니에요. 거세를 했고, 3월 달에는 오른쪽 다리가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가지고 푹 쉬어갖고 잘 놀렸는지 아무튼 주행심사는 잘 받고 나왔어요. 자, 스트라이크 존이 완빵 대가리로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6번 스트라이크 존. 얘가 뭐 어디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놈보다 노려볼 놈이 한 놈이 공부하다 보니까 또딱 걸려서. 복기도 잘 나오고. 훈련도 잘 해놨고.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놈입니다. 상당히 외곽을 선회하면서 경계가 불리했던 놈. 그 최근에 보여준 게좀 딜딜해서 배당도 안고 있는 놈을 또 찾아냈기 때문에 요 놈을 자신 있게 대가리로 놓고요. 뭐 6번 스트라이크 존도 있지만 역시나 스트라이크 존 제가 단점을 좀 말씀드렸죠. 불안감. 충분히 부러질 수 있습니다. 경마의 절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찾아서 노려서 먹는 거죠. 자, 아나짜리, 조철이 눈깔이 빠지게 공부해서 뽑아놓은 복기도 걸려있고, 잘 나오고, 조교도 잘 나오고, 충분히 6번 스트라이크 존에 한번 붙어볼 만하다. 자,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상한가 때려 볼 테니까요. 자, 부산 이경주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승부처가 이제 오경주로 갑니다. 부산 오경주. 자, 혼합 4군이고요. 1800, 레이팅 50점까지. 역시나 달러박스인데요. 야, 제가 요 위에다가 그래서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아, 찍어먹기가 아니죠, 이게. 달러박스지, 달러박스. 달러박스. 뭐라고 올려놨습니까, 위에? 배당판에 쩔지 말고, 1번 헌터 드래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경주가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충분히 달러박스 값어치가 있죠? 이건 걸림은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려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1번 헌터 드래곤이요. 전대지 올 대가리입니다. 올별. 16개 예상 접체. 깔끔하게 그냥 올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면요. 제가 미친놈도 아니고 저렇게 올대가리 팔리는 놈이 바로 헌터 드래곤인데.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승군전이죠? 외산 4군, 혼합 4군으로 이제 뛰어들어왔는데요. 지금 1800입니다. 1800. 얘가 1800을 어떻게 뛰었습니까? 나름 잘 뛰었어요.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최적 전개로 1800.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양호 7%. 1분 59초 5. 1분 59초입니다. 뭐, 경마는 기록의 싸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기록을 무시할 수 없죠. 1분 59초 5입니다. 자, 상대 마필들의 1800 기록을 한번 보십시다. 3번 콩코드 파크 먼저. 자, 1분 59초 9. 저희는 양어주로 해요, 4%. 그죠? 자, 건조주로 해서 1분 58초 3입니다. 자, 건조주로 해서
1분 58초 8입니다. 일단 자 3번만 콘코드 파크도 헌터 드래곤보다는 기록이 잘 나왔다. 자, 5번마 바벨하트 같은 건 아예 안 팔리는 놈이에요, 거의. 그런데 1800, 자, 건조주로의 58초 4. 이건 뭐 포화주로니까 57초 그렇다 그러고. 자, 이안 팔리는 놈도 일단 58초 4. 6번 코너는 보이는 기록이었고요. 자, 7번 닥터 파라오입니다. 얘도 1800 기록이 양어주로에 1분 56초에 얘는 1분 56초 8. 1분 58초 3. 자, 뭐 예를 들면 외곽에 이건 백판인데요. 9번 럭키밴드 백판이에요. 백판짜리도 양어주로의 1분 58초.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냐. 이 정도인데 신분전에 거기다가 이 정도인데 얘가 이렇게 팔려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는 걸까요? 경마가 이런 거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예상가한테 돈 주고 예상 받고 예상가가 돈 받고 예상하고 그러는 거죠.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그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위에 배당판에 쩔지 말고라는 말을 올려놓은 겁니다. 어차피 현장 가면은 전대지 대가리에 얘는 뭐 건성건성 대가리도 아니고 얘 놓고 쫙 빵꾸가 나겠죠. 얘만 부러지면 아싸 가오리 아닙니까? 그죠? 경마가 전대지 대가리 부러지는 거 한두 번본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배당판에 쩔지 말자. 그래서 배당판에 쩔지 말자. 1번도 있지만, 1번이 부러지면, 이거는 무조건 중배당, 고배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굳이 1번 헌터 드래곤을 꺾을 필요도 없어요. 아나짜리 대가리를 놓고 가는데 얘를 뭐하러 꺾어요? 하다못해 받치고만 가도 본전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자, 결론은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달러 박스 승부 1번마 헌터 드래곤을 충분히 의심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죠. 부산 7경주 최대 승부로 갑니다. 부산 7경주. 자, 이번 경주도요. 1등급에 1400 레이팅 95점. 1등급은 1등급인데, 1등급에서 좀 중하위권. 1400 중거리 경주로 나왔습니다. 제가 요 위에, 라떼는 말이야, 예전 능력이면 하는 게, 뭐 1군까지 올라온 놈들은 다 예전 추억들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1군까지도 올라왔지. 그죠? 그래도 유별나게 요번 편성에서는 이런 말을 할 친구가 한 놈이 있어요. 라떼는 마리아를 왜 하겠어요? 그만큼 덜 팔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얘가 능력이 대가리 같은데,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서 안 팔린다.
그렇다고 많이 팔리는 놈들도 이놈에 비해서 그닥 센 느낌이 별로 없다. 자, 일단 4번 최강 손살, 위닝 댄서, 그레이트 보스, 영광의 레전드, 맨 오브 더 이어. 뭐 하늘전사도 조금 팔리겠고요. 자, 접전이죠? 혼전이죠? 강대가리 없죠? 강대가리 없죠? 이런 편성에 대가리가 보이면 그거는 메인 승부로 한번 지져 먹어야죠. 자,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자, 벤츠 한대 가자. 마지막 메인 승부. 멋지게 벤츠 한번 때려낼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인기 대가리가 8번 그레이트 보스가 팔립니다. 최상현이 최근 뭐좀 열심히 타는데요. 또 타는 듯 하다가 응원에 으쌰으쌰 어깨 힘들어가면 또 찌그러지죠. B급 기수들의 특징입니다. 뭐 송경윤이, 최상현이, 김어수, 믿기도 그렇고 빼기도 그렇고 그런 기수들입니다. 자, 8번 그레이트 보스가 일단은 공백이 좀 있죠.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 출주 공백도 좀 있고, 직전 경주 박재희 기수가, 뭐, 요즘 박재희 기수가 좀 사가리를 탄다 그래도, 그래도 이 마필은 잘 타왔잖아요. 선입권에 붙어서, 추입권에 붙어서. 직전 경주도 잘 못한 게 없습니다. 당연히 갤럭시 로드에 붙여서 한 방으로 많이 팔렸는데, 4차도로 올라오다가 말았습니다. 자, 요거 한 템포 이제 분위기가 꺾어지는 분위기인데 한 템포 2월, 3월 잘 나가다가 하강 곡선을 좀 이제부터 그릴 것 같은 마필입니다. 출주 공백도 좀 있죠? 구절염입니다. 구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좀 쉬다 나왔어요. 뭐 조교시 모습 보니까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리가 안 좋아서 쉬었던 뭐 마필이고요. 그래서 요번 경주는 아니 8번 그레이트 보스, 그레이트 보스 요놈을 뒤로 돌린다. 자, 라떼는 말이야, 대가리. 라떼는 말이야, 대가리. 전부 1군짜리들이기 때문에 다 라떼의 추억이 있겠지만은, 얘 역시도 하위군 시절에, 하위군 시절에는 1군까지 초고속 승진이 의심이 되질 않는다. 그냥 1군까지 논스톱으로 갈것 같다라고 했던 마필입니다. 각종 대상 경주도 단골이었고요. 대상 경주 나가서도 인기 1, 2 팔렸던 놈. 자,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을 만났어. 그래서 그 놈을 놓고요. 8번 그레이트 보스는 안고만 가는 마필이고 중배당으로 멋진 배당으로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마지막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뭐가 지금 막 턱턱한 소리가 나는데도 참고
시청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 일요일 경마는요, 특히 부산 경마에서 필이 좀 옵니다. 배당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서울 경마도 제가 4개밖에 승부처 안 잡았잖아요. 좀 집중하기 위해서 부산 3개, 과천 4개인데 자, 내일 느낌 좋습니다. 과천 357텐, 부산 257. 느낌이 좋아야 일단 성적도 좋겠죠. 그죠? 물론 느낌이 좋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겠지만 내일 6월 9일 일요 경마 과천 5경주 10경주 부산 2경주 7경주를 메인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